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연결해보죠. 영사님. 네. 우리 영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디 바로 좀 들어가도 될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우리가? 아, 여기 좀 약간 실행 시간이 있어서. 시장이.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 반도체가 제일 눈에 띕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도 뭐 소폭 올라 있고요. 아. 네. 5G는 오늘도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휴대폰 보면서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전기도 괜찮고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증시는 강세 출발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6% 급등하고 있고요. 이제 그 레키노라즈가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네. 이제 권고받은 지 하루 만에 바로 네. 받아버렸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아서. 아, 권고하자마자 받아버렸다네요. 네, 바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자공시에도 지난 금요일 날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이제 중앙체 치료제인 것 같더라고요. 유럽의 승인을 받은. 그래서 이제 의미가 굉장히 있어서 오늘 주가가 한 6%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2.8% 정도 예. 주가 반등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LG이노텍, 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삼성. 네, 삼성전자가 확실히 그 탄력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덜하죠. 조금은 이제 덜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3% 정도 주가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은 아직 좀 부진한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좀 강하진 않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플러스 15포인트 정도 강세 보여서 2,98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은 네. 플러스 7포인트 정도 일단 이제 강세를 상대적으로 코스닥 있습니다. 강세가 계속 이어지죠. 네,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네. 뭐 콘텐츠나 이쪽 2차원주 쪽이 워낙 돋보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좋은 모습이 오늘도 코스피가 2,986인데 뭐 어쨌든 3자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코스닥은 네.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이 좀 상징력인데 네, 코스닥은 지금 1,017이니까 네. 훨씬 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좀 달려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둘이 달려야 되는데. 아, 왜 웃어? 아, 이렇게 힘을 갑자기 이게 세게 주세요. 아, 대표 종목이 강해야죠. 맞아요. 아니, 다른 종목 진량 좀 형평을 좀 맞춰주세요. 뭐 얘기해봐. 아니, 이게 맞춰줄게. 지수. 아니, 뭐 좀 갑자기 현대차 얘기만 나오니까 맞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네. 기관 산업이잖아. 그런 의미예요. 아, 통신 장비는 아시겠죠? 기관. 아, 이게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네네. 시장 두 개, 지수에 영향을 네, 많이 미치죠. 이 두 개가 가야 뭐 3천 원 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표 기업들이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위쪽 그 게임주가 위쪽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이들이 급등하면 그냥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초강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 정도 네네. 오르면서 이제 강세 이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도 괜찮고요. 특히 2차전지도 좋은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에이. 좋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그거 공장 이제 사인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고 아 그거 하면 이제 납품할 수 있고 장비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모더나 만난다는 뭐 말씀도 하신 것처럼 네. 제약바이오도 이제 분위기가 괜찮죠.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좀 중소형주들 강세 보이면서 좋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네.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인 모습은 이어지고 있어서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뭐 게임주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가 좀 일부 빠지고 있고 뭐 그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좀 고르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338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뭐 그냥 거의 전기전자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잘 가네요. 네, 지금 한 663억을 지금 전기전자에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조금 팔고 있는데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고 아마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는 걸로 추정이 되고 기관 투자들은 반대로 오늘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코스닥에 집중이 돼 그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반도체 대표주가 뭐 SK하이닉스, DB하이텍이 한 2% 이상 오르면서 강세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 다 강하고요. 통신 장비도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보면. 통신 장비? 네, 이노와이어리스가 10% 올랐고요. 솔리드가 한 3%. 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잘 나온 기업들은 좀 주가 움직임들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조금 분위기는 다른데, 오늘 통신 장비도 지금 섹터 쪽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 사실 뭐 그냥 제가 뭐 놔줬더니 많이 올라간다, 샀더니 떨어진, 이건 이제 그냥 뭐 사실 농담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농담 같은 얘기잖아요. 왜냐면 그게 인과관계 있을 리는 없잖아요. 야, 통일하는 게. 근데 제가 10월 말인가 왜 그때 뭐 아마 다 들으셨겠습니다. LNF 놔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MSCI 편입됐어. 아, LNF. 그래서 그런가? 아니 끝도 없이 올라있는 어떻게 된 애가. MSCI에서 편입됐다는 게. 그럼 난 왜 놔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한테 여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가져가셨으면 신기하다, 좋았을 진짜.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딱 놔준. 야,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별화가 오늘 금명한데. 네. 그죠? 삼성전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이제 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번에.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하이닉스 쪽이 지금 외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IT가 더 좋습니다. 뭐 반도체, 낸드 플래시, 또 통신 장비, PCB 이쪽 관련주까지 좀 좋고요. 철강 중소형주.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 이끌고 있고, 또 스마트폰 부품 섹터도 오늘 분위기들은 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폴더블도 뭐, 괜찮네요. 네, 폴더블 뭐 세경하이테크가 5% 올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PCB 업체인 대덕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한 6%. 그래서 네. 이쪽 섹터 스마트폰 섹터가 강세를 역시 잘 이끌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도 아까 이제 대표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진 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 기조 자체가 좀 꺾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빠진 기업들은 오늘 여행주가 좀 일부 빠졌고요. 롯데관광개발이나 하나투어가 좀 밀리고 있고, 카지노 리오프닝 테마주가 조금은 아직은 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전지 이제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오늘 LG화학이 좀 빠지고 있고, 삼성 SDI 이노베이션은 약보합 정도 보이면서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 확실히 그 제조하는 업체들이 약해요? 아직은 좀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아직은 좀 마이너스권이라서, 이게 IT 달릴 때 좀 같이 가주면 시장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러네요. 확실히 좀 지금 현대차가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이렇게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네. 크게 지금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이 지금 호가를 보니까 저번에 왜 그 하이증권의 그 송명석 의원이 그 두 개 중에 하이닉스는 뭐 10만 원 이하, 그죠? 9만 원대라면 네, 9만 원대라면 먼저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11만 원 호가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완전 저점은 9만 얼마입니까? 9만 원대죠, 9만 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가 차별화가 좀 되네요. 네네. 그죠? 현재까지는 메모리 순수 업체인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요새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굉장히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렇게 매수 규모도 작고 탄력이 되게 떨어지고, 특히 삼성전자 또 기관 투자들이 요새 좀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것도 있어서 주가가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시장은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강세 기조는 이어지고 강세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만 이제 올라와 주면 탄력을 봤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좋을 때 조금씩 사 모아야 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막 좋을 때 미쳐갖고 거기서 막 따라 사고 이러는 안 돼. 다 이게 좀 뭔가 소외받고 안 좋을 때 조금씩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업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김민우 씨를 소외받을 때마다 뭘 줬으면 뭔 얘기를 해도 우리 둘 다 안 받아주네. 이 중요한 진실을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아니, 맞아요. 근데 맞는데 네. 이제 기업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때 그 하이브 같은 걸 좀 모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하이브 그래 안진아 연구원 나왔을 그때, 때 모았으면 됐잖아. 그리고 주가 그때 좀 안 갔거든요. 그럼 네. 그때 막 기회 충분히 있었어. 아 19만 원 막 이럴 때 와갖고 50 간다는 거래. 아예 안진아 의원 그러진 마소. 그 뭐요 그게? 안진아 의원 어떻게 안진아 선아 다 BTS입니까? 아니 아무리 뭐, 아 BTS 그 뭐 다른 저 후발 기업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제 안진아 의원하고 딴 방송에서 저 방송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 거기서도 이제 BTS 그 저 하이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얼굴 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분석한 건지 팬덤이 있는 건지 약간 헷갈렸거든. 네. 아 근데 냉정하게 분석했다는 거지. 네, 맞아요. 예. 네. 아, 뭐 그 팬덤이 있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분석한 거지. 예. 하여튼 잘 맞추셨어요 안진아 위원. 잘하셨어요. 네. 왜? 아니 그러니까 그때 진짜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이게 어렵더란 말이죠. 말 듣고 바로 사면 그때 꼭 지고, 말 듣고 한 2주 있다 사면 그때 꼭 지고, 기다리면 그때 꼭 지고. 이게 자기가 너무 빨리 보내드린다니까. 아 모셨다가 그럼. 이익을 너무 빨리 확정짓는 것 같아요. 5G 지금 1년 반째 갖고 있거든요. 아니, 사실.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나 지금 1년 반째 갖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증권의 신승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시황 보고서인데요. 영원히 좋은 시장도 영원히 나쁜 시장도 좀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NFT 요새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좀 테마 장세인데 사실 없는 분들 지난주까지 정말 소외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주식시장도 미국과 너무 디커플링도 심했고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가 힘든 환경인 게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상자산하고 주식이 좀 다른 점은 주식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하니까 저점이 어딘지 어느 정도 좀 예측은 좀 일부 가능은 하다. 근데 가상자산은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들도 어차피 시장을 판단하는 지표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 면에서 한국은 좀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뭐 내일이죠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열릴 텐데 네. 바이든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반전 카드가 좀 필요하고 음흠. 시진핑은 이제 6중전회가 끝나서 장기 집권 플랜을 끝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되게 지금 입장이 다를 거야. 네. 왜냐하면 바이든도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데 어쨌든 시진핑은 아, 이젠 난 황제야. 네. 이렇게 딱 통과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뭔가 좀 바이든의 표정이 어떨지. 네. 바이든 쉽지 않아 보이던데 지금 네. 분위기가. 그래서 양국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네. 사실 이게 물가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아, 저런 뉴스나 나왔으면 좋겠다. 관세 원상복귀. 네? 아, 트럼프가 관세 올려놓은 네. 거잖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 미국이. 네, 아직 근데 트럼프가 야 니네들 그냥 올렸잖아. 그래서 관세를 하고 중국은 또 뭔가 선물을 또 딱 주고 뭐 이런 게 딱 나와주면은 굉장히 좋죠. 우리는 사실 한국 그게 정세. 최고 좋은 거지. 네, 정말 좋죠. 인플레도 완화되고 중국 반도체 포기? 아니 그건 안 하지.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냥 희망사항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왜 나는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두 사람은 해도 되고 오늘 좀 각이 이상하게 산다. 아니 희망 얘기한 건데.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우리만 소외됐다고 너무 비관론에 좀 빠져서 포모 현상을 느끼지 말자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급등 테마에 편승하지 말고 좀 포트 한번 재정비해 보자. 미국채 네. 사기 네. 뭐 이런 거 어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번 주 또 이익 동향 발표했는 그러니까 적어줬는데요.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0.8% 증가했고 주로 선진국이 여전히 이끌고 있고요. 한국은 4분기가 이제 일주일 전보다는 0.2%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한 달 전보다는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익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는 게 좋은데 내년이 문제죠. 내년 전체 순이익 전망치는 한 주간 변동이 없었고요. 한 달 전보다는 0.2%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내년도의 전망은 조금씩은 하향되는데 그 속도는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이제 PER은 지금 10.1배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업종별 이익 동향으로는 조선업종이 좀
그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갔고요. HMM이나 페노시온 같은 운송주도 좀 올라갔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요새 주가도 좋은데 내년 실적 전망도 다 올라갔습니다. 좋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지금 뒷받침되면서 좋은 모습이고 네. 다만 내년도가 좀 안 좋게 지금 하향 조정된 업종 유틸리티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하고 강원랜드 또 GKL 같은 호텔 레저 이쪽도 좀 추정치가 떨어졌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뭐 CJ제일제당이라든가 일부 유통 업종들이 일부 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의 이제 박성봉 철강 애널리스트인데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조금 확대는 되고 있대요.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영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업체 자산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민은행의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걸로 예상한다는 논조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일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면 철회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의 규제 좀 조정을 통해서 지금 헝다 리스크도 워낙 컸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좀 넘기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음흠. 잠재적으로 이제 인수자들이 회사 자산, 그러니까 좀 부실 자산을 사들일 때 거기 딸려 있는 부채가 좀 너무 많아 버리면 부채 비율 올라가기 때문에 인수가 좀 어려웠는데 그걸 조금 이제 완화해 준대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 계산할 때 그걸 제외해 준다거나 아. 네,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부동산용 철강 수요는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시각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금융 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이제 광군제 이번에 끝났잖아요. 중국에서. 아 끝났어. 네, 조용하지. 예. 네, 근데 원래 별 얘기가 없는데. 뉴스가 뭐 엄청한데 네, 뭐 10분에 뭐 몇억 팔았는 거예요. 왜냐면 알리바바 같은 거 이게 뭐 때려서 그런가. 되게 요새 예, 뉴스 자체가 뉴스가 없더라고요. 없어. 네. 광군제. 근데 그거 이제 간단히 매출액이 한 16% 증가했대요. 광고제 전체 작년보다는 그 의미를 좀 적어줬는데 알리바바 징동닷컴의 이제 광고제 기간 거래액이 8,894억이 한 164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났는데 의미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중국 소비도나 우려가 컸는데 그게 그래도 좀 완화됐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소비 둔화가 일단은 좀 완화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좀 브랜드력이 좀 완화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후도 판매 수치가 4%로 그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성장 LG 생건 좀 주가 빠지는데 네, 주가 급락 그랬는데 이게 꼭 후가 이 4% 성장이 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시세이도 있잖아요. 시세이도가 마이너스 15% 감소했대요. 매출액이 3분기에 네네. 중국에서. 그 시세 없어요. 네. 왜 웃어요? 왜 이런 개그 왜 웃어요? 이거 내 수준에서 절정이지 정도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세. 이제. 이게 아 여미사님 그, 너무 지금 저 판타지스가 너무 높고 여긴 너무 아 이건 난 이거 못 봤습니다. 기대 수준을 낮춰 나처럼 시세이도에서 시세 없어요에 그렇게 재밌어 하시고 말이지. 아니 전혀 생각 못해서. 아 이건 난 너무합니다. 여미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공평하게 좀 네, 해주세요. 공평하게. 아 왠지 시세미야. 아 자, 시세이도가 마이너스 15%.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못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럭셔리 소매 판매가 어쨌든 이제 조금 떨어지곤 있지만, LG 생활건강 후에 점유율은 오히려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광군제에서 LG 생활건강이 호실적을 기록했대요. 후 청기단 화연 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88만 세트가 팔려가지고, 애플 이어서 단일 카테고리로는 두 번째 2위를 차지했대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팔린 거고 그리고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로는 에스티로더 랑콤에 의해서 한 3위를 좀 또 차지를 예. 했다고 합니다. 아모레의 그 설화수도 83%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고 라네즈 역시 38% 이렇게 이니스프리마저도 30% 성장을 했대요. 이번 광군제 기간 동안. 그래서 굉장히 중저가 또 안 팔려서 굉장히 좀 아무래 주가 안 좋았는데 광군제 매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워낙 화장품이나 소비재 기업들이 좀 저평가돼 있는데 네. 한번 좀 담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이번 광군제 성과는 좀 충분히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지느냐가 좀 관건인데 그래도 이제 기대치가 워낙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저기 알리바바 서버 저 다운됐다. 그러니까 이 뉴스 나와야 된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올라간다. 네. 뭐 그랬었잖아요. 네. 아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대. 네, 이번에 뭐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유행하는데 네. 거기 뭐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셀럽 같은 분들이 이렇게 그 하게 되면은 뭐 기본 뭐 1억 뷰 이상 시청을 한대요. 우리 가스 관리 이거 1억 뷰는 네. 요즘 그래서 이제 비타오백 대신 가스활 이렇게 그렇지. 선물로 들고 가시더라고 편의점에서 네. 활. 가스활. 네. 장사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 보고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금주 이제 일정 한번 펴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박병자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중국 10월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가 오늘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리게 되고요. 네. 3분기 이제 오늘까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 오늘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모든 실적이 다 나오니까 아, 11월 15일이군요. 네, 오늘이 이제 마감일이라고 보시면 아, 그러네요. 네. 네. 여기 딱 그 기간 끝나고 45일 안에 제출해야 네,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법적 의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신규 상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오늘까지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출 안 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진짜 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프 카카오라는 그 카카오에서 이제 계열사들 여러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기술이라든가 그 앞으로의 사업 방향 이런 거 알리는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일까지 열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17일 수요일 날은 지스타 게임쇼 열리죠. 부산에서 하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있고요. 18일 날은 이제 수능 시험이 있어서 이제 10시에 개장하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네. 19일 날은 LA에서 오토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7하고 기아의 EV6 전기차를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닉 7 그리고 EV9. 9? 네, EV9. 7 뭐야? 스포츠 유틸리티? 아니요. 네, SUV. SUV? 대형 네. SUV 모델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 좀 크네. 큰 모델로. 아, 거기 언제? 이번 이제 목요일? 19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에. 예. 그다음에 기아 EV9도 공개가 된다. 어, 한번. 정 대표님 출장 갑니까? 저래도 가야 연락이 안 오네. 네, LA 오토쇼. 아니, 아, 연락이 안 와. 현대차 뭐, 현대차 뭐 하시죠? 홍보팀? 아니, 한국에서 하는 거 국내용인가 봐. 제가? 어.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현대차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글로벌로는 여기, 진출이 어렵죠. 여기 노스쿨 중퇴자입니다. 네. 아 제가 외국인들에게 사실 뭐 스티브 잡스 뭐 있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저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습니다. 동아 얼굴이야 사실. 아이 그럼 저는 사실은 뭐 특히 내년에... 중화권에서는 확실히 아유, 한국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진짜. 중화권. 네, 한국에서는 오히려 인기 없고 외국 나가면 난립니다. 아니 언제 한번 정프로님하고 네. 저기 미국의 CES 같은 데 한번 가야 아, 그 CES 한번 가야겠다. CES 얘기해서 네. 어제 사실 내가 그 뭐 리서치 센터장하고 저희 어디 갔는데 그분이 이제 큰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한 번도 CES를 안 갔대요. 아, 근데 사장님이 최근에 불러서 야 CES 가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CES를 알아보려고 막 부킹을 하는데 항우편이 힘들어가지고 아, 지금 완전 경쟁이에요. 풀부킹에다가 그래서 네, 네. 이번에 증권회사 거의 좀 소형사거든. 네. 그런데 증권회사 리서치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CES에. 왜냐하면 작년에 아예 없었지. 네, 작년에 그러니까 네. 이게 웅축된 새로운 조류를 봐야 된다. 거기다 네. 메타버스니 NFT니 뭐 이런 아, 것들이 맞아요. 나오니까 글쎄 CES가 굉장히 크게 네. 흥행을 할 것 같다는 펜트업 CES입니다. 펜트업 CES 왜 응축됐다면서요? 아. 오늘 제발 나 하나만 받아줘. 네. 아, 둘 다 왜 아, 나한테 오늘 왜 이래? 펜트업 디맨드. 펜트업 CES. 아, 나 그만할래. 가. 염소한 가. 나 기분 나빠졌어. 네. 그래도 저 할 건 하고 갑니다. 네. 할 거는.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 있고 금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실 텐데 지옥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아. 이제 공개됩니다. 네네. 네. 유한 씨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네. 지리산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런 걸 치란 말이야, 이렇게. 지리산. 응? 지리산도 왜 괜찮아요? 지리산 안 돼, 지금. 아, 지옥이 이게 곧 개봉해요? 네, 금요일 날.
아. 네,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야, 웃고 즐기는 사이에 하이닉스가 4% 이상 올랐다. 네, 하이닉스가 어? 하이브도 지금 3% 넘게 올랐어요. 아, 네, 셀트리온. 그동안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다 강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들이. LG노텍이 확실히 요새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급부상해가지고 LG노텍이 오늘도 7% 지금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네요. 네. 야, 대장주들 저 대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표주들이 부진하구나.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차가 좀 살짝 부진하고.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네. 이등주들에 네. 비하면 네. 굉장히 부진하네. 그래도 이제 시총 상위 10개 중에 오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바람에 오늘 그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폭 조금씩은 늘리고 있습니다. 네, 2,990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 시장은 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네. 주도 저희 잘 좀 도와주셔야 네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